잘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워크샵은 바로 두피 모발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모발 자, 이 둠피스트로 상대방을 죽이면 당신의 머리가 10cm만큼 자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생겨나요. 와, 이게 뭐야?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넓힐 수도 있고, 우클릭을 누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좁혀서 하나의 머리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멋머리의 희망이다. 멋머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10cm 더 자르게 하면 머리가 더 길었죠? 아, 이거를 한번 하늘 끝까지 다투러 둠피스트의 그 소원을 이루어 봅시다. 오케이, 가보자.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깝다. 자, 우리 주작 없이 그냥 진짜 깔끔하게 실력 대 실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섯 명에서. 도치님 머리 못 자라겠네요. 아니, 저는 미용실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어머 머리숱 너무 많다, 이 얘기 엄청 듣거든요. 자, 제가 머리 숱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벌써 10cm 자랐습니다. 좋아요. 싸움은 실력이 아니라 패션이기 때문에 패션을. 오케이, 제 머리는 이런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아! 아니, 헤어샵에서 지금 머리 만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무하시네. 일단 죽이고 한 명. 아, 제가 둠피스트를 하는 법을 몰라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아, 둠피스트 하는 법을 몰라 내가. 아! 오케이! 30cm 하늘 끝까지 닿는 게 내 소원! 아, 아직까지도 대머리인데. 저 머리 이식 좀 해주실 분? 마그님 실제로 탈모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아, 화내시는 거 보니까 맞네. 아니에요. 머리를 최대한 저는 높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머리를 세우는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세우고. 마그님 키리 2키리 뭐 2cm예요 지금? 아, 많이 작으시네요. 아니 짧으시네요. 작지 않아. 궁극기로 초대박을 노려봅시다. 그렇지, 두 명. 뭐야? 초대박점. 그렇지, 마그 잡고. 자, 포인트 대결이다. 마그님 개프죠? 마그님 일로 오세요. 너의 두 발을 내놔라! 아! 안돼! 자, 그래도 저 지금 여러분들 6킬 했어. 60cm거든요. 60cm면 30cm 자 두 개거든. 엄청 길 거야. 자, 헤어샵 한번 볼게요. 와, 내 머리! 야, 이거 나 그거 같아. 담배 꽁초. 잡아, 그렇지! 10cm 더 자랐고. 좋아. 죽으시고요. 저기요, 왜 이렇게 세세요? 자, 여기 내려가.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아, 이분 1등인데 너무 잘하신다. 공기 써야겠다, 안 되겠다. 내려치기! 아! 내려치는데 또 치기! 진짜 빡겜. 자, 편집자님! 멋있는 부분 깔면서 빡겜 한번 해볼게요. 마음씨 갑니다. 그런 멋있지 않았다. 아, 지금부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아직 살았어. 아니, 왜 나만 죽여요, 님들? 오케이. 그렇지. 아빠. 그렇지.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쯤 돼서 한번 헤어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머리 길이 120cm거든요. 야! 와, 빼빼로 담배꽁초에서 빼빼로 됐어요 지금. 야, 빼빼로 때리나 빼빼로 못 받으실 텐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머리를 잡아 죽여버려. 그렇지. 오, 순식간에 22킬 찍었고요. 제 머리 길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우와. 헤어스타일 한번 변경할게요. 와, 이것은 거의 그냥 담배꽁초에서 빼빼로 해서 지금 용수철 됐습니다. 용수철. 와, 가운데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왜 그래? 나선 수리캔! 와, 아, 이거 진짜. 야, 잠깐만, 움직일 때마다 뭐 거의 나 지금 어깨 위에 기관총 하나 올라간 거 같거든. 아, 헤어스타일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시점 방해된다. 헤어스타일 근데 궁금하다 여러분들. 나 지금 100킬 한번 찍어보자. 100킬 찍고 머리 한번 보자. 잠깐만요, 제 생일 시켜주세요. 너의 의견은요? 아, 금방 찍습니다. 금방 찍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100킬 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49킬이고요 50킬 찍었습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이 와우. 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기면, 아, 뭐야 이거, 어디가. 요, 뭐야. 보인다. 자, 머리 길이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꼬시피는데 무서워. 자, 마지막 1킬 하고 머리 한번 스타일 볼게요. 헤어샵에서. 와, 이거 뭐야, 왜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데. 야자수급인데요 저기.
최대한 내려서. 아, 나 진짜 공사장에서 쓰는 철근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둠피스에게 모발을 심어주는 컨텐츠 오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긴 모발, 저희보다 숱이 엄청 많아요 이제. 야, 근데 머리를 이렇게 길러도 이렇게 펼치니까 여기 탈모 있는데? 아, 예, 어쩔 수가 없네요, 둠피는. 다음 세븐 어지 같이 기발한 컨텐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바.